수능만만 베이직 어퍼버이 실전 모의고사 105번인데요. 일단 1번 보시면 어소시에이트요. 연관시키다예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타동사는. 그렇죠. 명사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with밖에 없으면 얘는 능동으로 쓸수 있다, 없다? 못 쓰죠. 그죠? 그럼 얘는 과거 형태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다? PP의 과거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했죠. 그렇죠? 되어지는. 그럼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얘는. 그럼 앞에 problems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엄청 길게 걸리긴 했지만 여기만 보면 시간을 보내는 데 연관되어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연관되어지는 문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associate는 타동사예요. 얘를 과거로 쓰고 싶어도 절대 얘는 과거의 동사가 아닌 거예요. 왜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뭐다? PP의 과거분사, 즉 형용사로 연관되는 이랬죠. 그렇죠? 연관되는. 그 다음에 other 같은 경우는 다른이라고 했으면 일부 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몇몇이 있으면 다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앞에 some 찾으셨어요? some이 있으면 other reports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some이 있으면 other이요. 하나만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고의 중에 한 번이라도 보게 될 거예요. 2가 있거나요. 보스 같은 단어들이 있으면은요. 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원은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the other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어디에 밑줄 쳐서 나오느냐? 여기 the other에 밑줄 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려면 단서를 뭘 찾아라? 이 the other 앞에 2라든지 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꼭 2랑 보스가 아니더라도 커플 같은 경우도 둘밖에 커플이 될수 없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꼭 찾아봐도 돼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는 some이면 other 복수명사입니다. reports요. 다른 보고서들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본동사도 일단 has죠. 3인칭 단수에만 S를 붙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00% 무슨 문제냐면 수일치 문제예요. 근데 조심해 주세요. 수일치는 바로 앞에다가 절대 주어를 잡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 멀리 문장 시작점에다가 주어를 잡아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syndrome 하니까 딱 단수로 걸어주는 거 보니까 함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 걸어요. 그럼 저 앞에 보면 related to라는 것은 얘가 PP의 수동으로 걸린 과거분사예요.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relate 일단 외워주세요. 타동사예요. 연관시키다요. 그럼 어떻게 된다? relate A to B예요. A에게 B를 연관시키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related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다 없다? 없이 전치사 to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아무리 과거로 쓰고 싶어도 얘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럼 뭐다? PP의 과거분사인 형용사로 누구 앞에 명사를 보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연관되어지는 조건들이죠. 자, conditions는 단수 복수. 복수니까 얘가 틀린 게 맞죠? 그쵸? 의심한 대로 얘가 틀렸고 has가 해 부가 돼야 됐었네요. 그쵸? 4번 보겠습니다. 4번의 단서를 또 얻어볼게요. 여러분, compensate가 뜻이 뭐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보상하다.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요. 그렇죠. 무언 무엇을 보상하다 되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workers. 아, 이거 자꾸 나오니까. 혹시, 동호 맞지? 동호 컴퓨터 잘하니? 잘하니는 우리나라의 저기,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사슴 비슷한 꿀난 사람. 그 고라니를 비슷하게 이제 비유를 해서 자전거를 막 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을 차에 어택하는 사람을 자란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들이쳤어요. 동호도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때려. 아 진짜? 아 거기 가서는 안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줍니까? 왜 선생님 그나마 웃겨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야, 밑도 끝도 없는 뻘소리했고요. 자 여기 보세요. 타동사랬죠. 근데 보상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상해 준대요? 뒤에 목적어 workers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ing를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 뭐 보여요? 오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엔 품사가 뭐만 나온다? 명사. 동명사도 품사가 뭐다? 명사.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it is believed that 했는데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it is believed, it is thought, it is considered. 다 대수로 다주어, 진주어로 걸어주는 거예요. 다주어는 it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알겠어요? 한 가지 예시만 들어줄게요. I believe that he is smart. 단순한 문장으로 할게요. 얘를 수동태로 돌릴 거예요. 그럼 지금 목적어가 대수로 문장으로 목적어 저를 걸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요. 그럼 주절이 앞에 나가야 되고요. 이 목적어절이 주절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로. 그 다음 얘는 수동이 되니까 BP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는 뒤로 빠져서 by 명사가 돼야 된댔어요. 그냥 명사 못 쓰면 됐죠. 수동태는 명사의 목적을 못 잡는 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That he is smart. 그가 똑똑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다? is believed by me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주어를 길게 앞에다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여기 가져 이슬 남겨놓고 얘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he is smart by me 이런 식으로 된 게 이 문장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으면은 다음 문제로도 넘어가 볼게요. 106번은 조금 모양이 보기가 힘들어서 어찌됐든 106 요거 하고 나서 또 위로 올라갈게요. 106번 한번 또 볼게요. 대시랑 what 둘 중에 하나 걸어주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문제만 푸는 거니까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명사 찾으랬죠. 그쵸? 명사. 명사 있으면은 what 못 쓴댔죠. 그쵸?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as가 전치사죠. as랑 surprise는 명사라 묶을 수 있어요. 전명구는 부사 취급해도 된댔죠. 필요 없는 데겠죠. 그쵸? 얘 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 얘는 앞에 명사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명사 없는 걸 취급하시면 he should come. 얘 자동사고요. 그리고 come은요. 그럼 뒤에 목적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놀라움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건 놀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가짜 주어고요. 알겠어요? 얘가 보다 진짜 주어예요. 선생님 요거는 앞에 보기가 너무 힘든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볼게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시랑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대신 거의 항상은 아니에요. 거의 접속사예요. 알겠죠? 거의 접속사. 그리고 what은 거의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셔도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그때 예외적인 걸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대신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접속사라서. what은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돼요. 관계 대명사라서. 대명사요. 알겠죠? 그럼 뒤에 볼게요. Some enduring suspicions, 그러니까 superstitions, 몇몇 계속 오래 지속되어지는 미신들이 exist도 조심해야 되세요. 얘 자동사예요. 존재합니다로 그냥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다? 대시 답이 또 될 수 없다를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자, 오케이. 그럼 B로 갈게요. 얘도 어려웠어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얘는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 거의 어법으로 내실 거예요. 왜냐? referee 자동사로 to를 반드시 갖게 돼요. 언급하다, 말하다로 타동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뒤에 a, as, b로 쓰게 되어 있어요. refer to a, as, b로 외워버렸어요. 알겠죠? 얘를 하나 예문 들어드릴게요. I referred to him as a fool 해볼게요. 나는 그를 바보라고 언급했다. 바보라고 불렀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수동태 되면 진짜 어려워져요. 보세요. 지금 목적어가 어쨌든 전체의 목적어는 him이죠. 그죠? 얘를 뺄 거예요. he가 되고요. 얘 수동태 만드는 거니까 3인칭 단수 과거니까 일단 was. 이거 이해됐어요? he was. 수동태니까 referred죠.
근데 전치사 안 사라져요. 이거 있어야 돼요. 알겠죠? 힘만 앞으로 갔으니까. So referred to, he was referred to as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to as 나오니까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근데 이거 틀린 문법 아니에요. 알겠죠? So he was referred to as a fool by 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디에 밑줄 치느냐? 여기 referred to as까지 밑줄 치면 전치사가 왜 연달아 나와? 잘못된 문장이네라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아예 be referred to as라고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조심해서 보세요. referring 어쨌든 to가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요. 그죠? 여기 명사의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있네요. 여기 맥베스 있네요. 고유 명사잖아. referred가 여기까지 가죠. 있네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 그게 없네. as가 없네. as가. 그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목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타동사로 써야 된다니까 referring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 as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as가 없으니까 referring이에요. 만약에 as가 있으면 referred예요. 알겠습니까? 그쵸. referring이 전치사까지 합쳐져서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맥베스를 목적으로 잡은 거야. 세게 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as가 있으면 referred로 하세요. 근데 as가 없으니까 referring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위로 올라갈게요, 또. C, 하나 남았죠, C. Hazardous는요, 형용사예요. Hazardously는요, 부사예요. 그럼 얘는 품사문형 문제예요. 동사가 3형식이냐, 5형식이냐 묻는 건데요. 얘 5형식 동사예요. 사역동사 뭐뭐 있죠? make, have, let. 이걸 단서로 찾아주셨으면은 정답은 hazardou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법만 할게요. 어휘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그 다음에 107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107번이고요. 여기 앞에 일단 1번 볼게요. triggers, trigger가 동사예요. 유발시키다.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인데요.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건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요. 발생시키다. 뒤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Once a sudden realization이니까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발생시키는 거니까요. 자, 근데 triggers는 일단 동사에 s 붙었으니까 3인칭 단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얘는 수일치일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앞에를 반드시 봐주세요. 앞에 뭐가 있죠? 대시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문제는 거의 100%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선행사의. 그럼 앞에 대답의 명사가 있을 거예요. 대답의 명사를 보고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unexperience가 있으니까 경험이라는 단수죠. 여기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였다. 유발시키는 경험인 거예요.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경험.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2번 가볼게요. comment라는 것도 역시나 동사인데 자동사로 쓸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동사로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얘는 뭐를 보고 답을 찾느냐? 저 앞에 ask라는 동사가 보일 거예요. 얘 일반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요청하다도 되고요. 목적격 보호에게 물어보, 아니 목적어에게 간접 목적을 물어보다 해서 다형식도 될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에게 언급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럼 이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 to comment, 언급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미래의 일은 다 to 부정사가 어울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want,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want, 원하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겁니까? 일어날 거죠. 그럼 I want you to eat이에요. I want you eating이에요. to eat죠, 그렇죠? 미래니까 먹기를 바라는 거죠, 앞으로. 근데 eating을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ing인 거죠. 과거랬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볼 건데 얘는 단서 어디서 찾아서 다 맞췄을까요? 혹시 예전에 이거 배우셨어요? 초토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그쵸, 배웠죠. 투투는 뭐예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이거 투 찾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답을 맞추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2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4번 갈게요. 4번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In fact 부사예요. 사실상이라는 그냥 수식어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사여구. 그 다음에 mere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보면 the object가 주어. was가 동사, a medical instrument는요, 주격 보호를 명사로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물체는 의료기구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의료기구에 불과했다.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럼 부사 사이 낄수 있죠, 그쵸? 부사 사이 낄수 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사는 마음껏 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패턴은 뭐였냐면요. 얘 일단 주격 관계되면서 한거 아시죠? 후. 그 다음에, became은 동사고, a curator가 주격 보호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오답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오답은요, 여기 앞에 컴마 보이시나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that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문제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컴마 찍히고 나서 who, whom, 다 which, that이 안 된다라는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또 넘어가 볼게요. 108번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 위아래 보이는구나. 바로 그래. 이렇게 바로 풀어볼게요. 푸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108번 일단 A 보면, 얘 일단 답은요. 얘 근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 출제 안 해요. 이건 정말 부식 버전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는 not only를 보셨어야 돼요. 우리 상관 접속사로 수거로 not only others 해서 어떻게 하죠?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렇죠? Not only 뿐만 아니라 not just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but을 생략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올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but, also, 아니, also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also를 생략해. 알겠죠? 어쨌든 얘는 but이 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컴마 찍었죠, 여러분? that이랑 which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묻는 거였어요. which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위치가 정답이에요. that은 못 써요. 왜? 관계대명사 계속 정보. 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세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녀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위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위치, 올라가면 올라가고 위치. 자, C 볼게요, C. 갑자기 교실 나가고 싶죠, 막. 해보시면, let 찾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let? let 무슨 동사? 그렇죠, 5형식 사역동사. 그럼 목적어가 the true meaning이었어요. of a piece of writing 그냥 바로 치면 되고요. shine, shiny 그럼. shine, 그쵸. 그쵸, 사역동사는 뭐만 쓴다? 동사? 원형만 쓴다. 그거 좀 이따가 정리해드릴게요. 그걸 정리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어법은 다 했고요, 오늘.